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그 배경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배경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예. 야. 2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리 와라. 네 아들 이삭. 네 아들 네가 아끼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렇게도 아끼는 아들을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시험하시라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냐? 이삭이 자기가 100세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끼지 않는 그 아들 그 이삭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재물을 사랑한다. 또 어떤 다른 어떤 세상 것을 사랑한다. 또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한 그 무엇. 이것이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지금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내려놓으시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신명기 6장 4장 6종에서 4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기를 네 자식들에게 먼저 이 말을 가르쳐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라. 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섬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지금 끼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 창세기 20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나나기 안장을 치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틀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가자에게 기사하는 곳으로 가신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그냥 떠났어요. 출발했어요. 3일 길을 누구한테 뭔 얘기를 했습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면 사라한테 얘기했습니까? 사라한테 의논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해서 갔다 이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고 여보
아유 하나님 그런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 사라가 아마 이랬을 거야. 당신 노망 들었구만. 당신 저 치매 걸린 게 분명하야. 어? 당신 그 이상한 소리 들었어. 사탄의 소리를 들었어. 아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백세 난 당신이 그렇게 귀여운 아들인데 그걸 바쳐? 못 바쳐. 죽어도 못 바쳐. 아마 아브라함 또 와이프 말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라가 신경질 무작위 냅니다. 아이고 도대체 이걸 저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 그러고 보니 사라가 이삭을 바치려고 지금 찾아보니까 야간 도주했네. 없어요. 안 보여요.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이 저를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도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뒤바뀌죠.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예. 예. 아마 지금 전쟁적 충동에서 안 제가 조용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아브라함은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No excuse. 하나님 지시하면 그대로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역의 기름보다 낫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자, 이 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보세요. 20장 5절 한번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서 가서 경비하고 너에게 돌아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이제 3일길을 걸어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산보 그랬어요. 니네는 여기 잠깐 있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할렐루야. 야,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야말로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되돌려 줄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야, 놀라운 믿음이죠. 번제로 바치라 그랬는데 한번 번제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난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번제로 바쳐라. 아들 사람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 두 말 없이 순종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원들한테 나는 다시 돌아온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아이와 같이 돌아갈 것이다. 로마서 4장 18절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후일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나는 나와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별같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레딧을 줬다.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22장으로 발전했습니다. 20장에서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것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행함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의로 여겼다. 이렇게 야고보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다 이거죠. 왜? 그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닥쳐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왜? 믿음에 패스했으니까 믿음 테스트에 패스했으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복을 주었다 이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냐? 그야말로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13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13장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자 한 수양이 있는데 뿌리 수양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예. 보세요. 요 전에 12절이죠. 야,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삭을 데리고 절박시킨 데 번제단에 누워놓고서 칼을 잡아서 찌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손대지 마라! 자, 보세요. 내가 이제야, 여기 주목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영어 성경에는 few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15장 6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한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믿었다니까 의로 여겼다. 그 의가 22장 12절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경외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에서 경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내서 아브라함 같이 경외하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경외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냐? 놀라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통과했다 하는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쏟아졌는데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것 일상생활을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래 수양 대신 이삭 대신에 수양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의 뿌리 나무가 이제 걸렸어. 그것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예비하신 축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 시험에 통과해서 그 축복을 그 같은 축복을 여러분도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시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시험에 통과해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여 우리의 믿음의 행진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나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